경남 하동에서 태어납니다. 무가에 급제합니다. 참패로 유명한 용인전투 초기 단신으로 명나라에서 들여온 편군을 휘두르며 소규모 일본군을 공격해서 격파합니다. 경상우도 방어사 조경의 휘하에서 거창전투에서 일본군 500여명을 격파하고 금산전투에서 직속 상관 조경을 구출한 뒤 조자룡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상주목사 김여의 요청으로 상주 판관이 되어 상주성을 탈환하고 진주목사 김시민을 도와 진주대첩의 승리에 기여합니다. 회령부사로 승진 후 왕자 임해군과 순하군을 가토 기요마사에 넘긴 김수량 등을 처형합니다. 정삼품 상주목사가 되어 통정대부에 오릅니다. 명나라 제독 마기는 선조에게 이순신, 정기룡, 한명령, 권율이 조선 장수 중 제일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정기룡에게 심패를 내립니다. 토해대장으로 임명되어 고령에서 적장을 생포하고 성주, 합천, 어령 등을 탈환합니다. 삼도수군 통제사가 됩니다. 61세에 통영 진중에서 사망하고 상주시 충의사와 하동군 경충사에 유품이 있습니다. 영조는 충의공이라는 시호를 내립니다. 60차례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여 육지의 이순신으로 불립니다. 첫 댓글을 참고하세요.